6일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민생 안정과 GTX 시 노선 연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상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 박상돈,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수원 사업을 풀지 못해왔던 것도 단 2년 만에 네. 모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프로행정가? 뭐 네. 이렇게 네. 자화자찬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프로 행정가.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위기 돌파가 주그 과제였다면 네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시 천안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 천안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고요. 두 예. 번째는 수도권 2,600만 인구와 이렇게 밀접한 교통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예. GTX C형 철도망을 천안까지 연결해서 그것은 바로 천안역하고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구도심 활성화에 한 전기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책을 펼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4개 분야 58개 사업에 2,9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수립해 놓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예. 할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또 시민들이 삶에 밀접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 경제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GTX네. C3 형에 대한 우리 연장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좋은 대안은 있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제가 두 차례 독대를 하면서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네. 사실 원래 계획은 이게 그 수원까지만 내려오게 돼 있었지만은 네. 그 이후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 내려오게 하겠다고 특별히 공약을 해주셨어요. 예. 그 수원까지는 지하 40m까지 들어가는 터널형으로 예. 그 철도 GTX C형 그 철도가 부설이 되지만은 네. 그 이후에 수원 이남으로는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가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예. 실제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지역에 와서 현안도 살펴보시고, 이분께서 GTX C형을 비롯한 5개 대통령 공약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예. 주셨다는 데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대로 중앙정부와 네.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네. 어떤 대형 사업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저희 당 출신 그 대통령과 또 저희 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함께 협력하면 예. 얼마든지 그힘 있는 그런 결과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지만은 진정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저의 포부를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나중에 당선된 이후라도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것이 실현될 때까지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런 자세로 일해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믿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진정성 있고 그리고 네. 실천력 있게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네. 나중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